오늘 입시 코리아가 찾아간 대학은 북한산 아래 자리 잡은 국민대학교. 해방 이후 최초의 사립대학인 국민대학교는 해공 신익회가 건국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임시정부 인사들과 함께 세운 대학이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대학교를 살펴보도록 하자. 국민대로 들어오면 아름다운 캠퍼스 건물들과 넓은 초록빛 운동장이 눈길을 끈다. 운동장 지하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었는데 덕분에 차가 돌아다니지 않는 캠퍼스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준다. 운동장 너머 보이는 저곳은 종합복지관. 많은 학생들이 오가는 곳으로 건축대학, 학생식당을 비롯 각종 편의시설과 평생교육원, 동아리방 등이 있는 곳이다. 종합복지관 너머 저 멀리 보이는 높은 건물은 북악관. 국민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북악관은 문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 교양학부가 있는 곳으로 영어 수업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하고 교수연구실, 카페, 편의점 등 다양한 공간이 많아 종합복지관만큼 학생들의 유동이 많은 곳이라고 한다. 건물이 높아 엘리베이터를 타면 멋진 야외 풍경도 볼 수 있었다. 북악관 옆에 자리 잡은 이곳은 동부관. 아주 시원한 분수를 볼 수 있었는데 총장실을 비롯 대학 업무를 보는 부서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본부관 뒤쪽에 자리 잡은 이곳은 조형관.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조형관은 조형대학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도자공예학과, 금속공예과뿐만 아니라 실내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와 같은 각종 디자인 관련 학과생들의 작품을 볼 수 있었다. 일반적인 캠퍼스와는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조형관. 국민대학교를 상징하는 조각상 용두리를 이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 시원한 분수 위로 두 마리 용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청명한 하늘과 어울려 꽤나 인상적이었던 용두리. 용두리를 지나 도착한 이곳은 성곡도서관. 세련된 외관의 성곡도서관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한 도서관으로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다. 그중 정말 인상 깊었던 건 DVD 존이었는데 긴 소파에 큰 TV가 있었고 DVD뿐만 아니라 블루레이 타이틀도 골라볼 수가 있었다. 또한 다양한 전문 서적들이 각층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성곡도서관. 도서관 밖에서는 도서관과 공학관 증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공학관을 둘러보다 자동차 공학 전문 대학원이 눈에 띄었다. 알고 보니 국민대는 자동차 관련 학과로 유명한 학교였는데 2013년에는 국내 최초로 자동차 대학을 설립하기도 했다고 한다. 도서관과 공학관을 나와 도착한 이곳은 국제관과 경상관. 한국건축문화대상 비주거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을 만큼 아름다운 건물로 경상관은 경영대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국제관은 강의실과 연구실, 멀티미디어실, 정보기획팀 등이 있는 곳이다. 경상관 앞에는 눈길을 끄는 조각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이곳은 예술관 주변으로 개성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마치 미술관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북한산 맑은 공기와 함께 아름다운 캠퍼스가 인상적인 국민대학교. 오늘 입시 코리아가 만나본 국민대학교는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키워나갈 수 있는 대학이었다.